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브이로그 엔제 트위터입니다. 오늘 엔제 트위터가 준비한 영상은 리무에라 마을 소식인데요. 리무에라는 오클랜드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뉴질랜드의 강남이라고 저 혼자 생각하는 리무에라 타운과 리무에라 타운 근처 마을에 마실 다녀온 소식이랍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차를 길가에 주차하고 리무에라 타운을 먼저 둘러보기로 합니다. 리무에라는 도심의 남동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답니다. 이곳은 오클랜드의 대표적인 부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이 오클랜드의 강남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히말라야 산을 등반한 지금은 고인이 된 서 에드먼트 힐러리의 고향으로도 유명합니다. 저 건물은 1925년에 지어진 건물이네요. 1925년이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한복판에서 아주 혹독한 시간을 보내는 시기였는데 그때 우리 조상님들이 그 시기를 버티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오늘 같은 오늘은 없었겠지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며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무에라 타운을 지난번에 방문한 펜미워 타운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펜미워 타운에 비하면 굉장히 작게 형성되어 아담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펜미워 타운을 아직 못 보셨다면 오른쪽 위에 카드 넣어 놓을게요. 방문해서 펜미워 타운과 리무에라 타운의 크기 직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 건물은 1930년에 지어졌는데 무엇에 사용되는 물건이었는진 알 수가 없네요.
이제부터는 리무에라 주택가를 둘러보겠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은 하늘 보이시나요? 같은 날 같은 동네 만나요. 이쪽은 이리 맑으니 이 집은 집안에 테니스 코트까지 있어 감동을 주었던 집입니다.
조금씩 내리던 비가 결국은 빗줄기가 굵어지고 말았습니다. 빗속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영상을 찍어준 남편님 감사해요. 오늘 엔제 트위터가 준비한 오클랜드의 리무에라 마을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버튼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